정부가 다음 달 1일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네, 국군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된 건 34년 만인데요. 한편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을 강조하면서 관련 대책도 소개했습니다. 장유인 기자입니다.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10월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여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임시 공휴일 지정을 요청했고 정부도 군 격려와 소비 진작을 위해 지정이 필요하다고 결론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다음 주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생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사과나 배 등 주요 성수품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43조 원의 명절 자금이 공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체감 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숙박 쿠폰을 배포하고 온누리 상품권의 구매 한도와 할인율을 확대하는 등 내수 진작책을 추진한다고도 했습니다. 오는 11일부터 25일을 추석 연휴 비상응급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4천 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며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인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택시발전법, 예금자 보호법 등도 의결됐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